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로도 높이 올라 2018 코스프 대한민국 유리그, 오늘은 중부대학교와 목포대학교의 경기를 금산 중부대학교 봄농관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진한입니다. 그리고 오늘 도움 말씀에는 조선대학교 스포츠 산업학과 김민철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18 코스프 대한민국 유리그가 지난 3월 달에 좀 쌀쌀할 때 개막을 했는데 어느새 5월 중순이 되면서 날씨가 조금 더워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봄도 금방 지나가죠. 예. 벌써 여름이 온 것처럼 또 이 대학 배구의 열기도 뜨겁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선수들이 습기가 많기 때문에 체력 관리를 아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습도가 높은 날의 경기는 체력 소모가 굉장히 심하고요. 땀도 많이 나고요. 예. 또 어떻게 보면 동작도 굉장히 무겁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 또 대학 선수들이라면 또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경기를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리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말씀드리자면 어제 강팀 세 팀이 경기를 펼쳤었는데 경희대학교가 명지대학교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고 홍익대학교가 성균관대를 상대로 지난 시즌 챔피언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경희대학교, 명지대학교를 3대0으로 이기면서 드디어 1위에 등극했습니다. 예. 특히 어제 경기 알렉스 선수가 좋은 모습 보였죠. 예. 15점의 득점 지원, 특히 공격 성공률은 60%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 홍익대학교는 성균관대학교를 상대로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3위였던 이 순위를 2위까지 끌어올렸고요. 성균관대학교는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자, 홍익대학교가 첫 경기 충남대학교와의 경기에서는 좀 고전을 했지만 예. 이후 경기에서는 역시 디펜딩 챔피언다운 이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특히 이 노경민 선수와 정성규 선수, 이 두 선수가 45득점에 이 득점을 합작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멋진 경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 명지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는 아직까지 승리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자, 두 팀은 상당히 약체로 지금 분류되고 있는데요. 예. 아마 언젠가는 이번에 꼭 기회가 오지 않겠습니까? 예. 예, 오늘 경기를 펼치게 되는 두 팀은 중부대학교와 목포대학교가 되겠는데요. 양 팀의 시즌 기록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중부대학교 3승 2패로 5위를 랭크를 하고 있고 목포대학교는 1승 4패 9위를 랭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공격 성공률에서는 중부대학교가 확실히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리시브 성공률도 중부대학교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 성공수에서는 약간 중부대학교가 점수가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목포대학교는 네, 서브 성공수는 괜찮고요. 네, 블록킹 성공수에서도 양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중부대학교가 신장호 선수나 김동영 선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예. 앞서가는 부분이고요. 목포대학교도 뭐 이창준 선수가 분전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창준 선수를 보조할 수 있는 타 예. 공격수들의 어떤 활약들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목포대학교가 지금 어렵게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네, 또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중부대학교는 2연승을 달리고 있고 목포대학교는 2연패를 달리고 있다는 것인데요. 자, 목포대학교는 홍익대와 성균관대학교와의 이 홈 경기에서 예. 모두 패했고요. 좀 아쉬운 경기를 했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중부대학교는 이 강호 인하대학교를 이기는 이 예. 경기를 보여주면서 아주 좋은 컨디션으로 오늘 경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부대학교가 16시즌에는 챔피언 결정전에도 진출을 할 만큼 분위기를 한번 타면 굉장히 무서운 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승전에서 인하대학교에 지긴 했지만 좋은 경기력 보여줬고요. 특히 그해 펼쳐졌던 남해대회에서 예. 2016년 남해대회에서는 우승을 했어요. 예. 아주 좋은 또 신생팀 하지만 예. 이제 신흥 명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경기 관전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대학교 살아나는 이창준, 그리고 상대 전적은 2절합니다. 자, 사실은 이 상대 전적에서 목포대학교는 굉장히 중부대학교와의 경기에서 이겨본 경험이 없죠. 예.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이창준 선수의 라이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공격들 상당히 공격의 성공률이 높거든요. 예. 55% 이상의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창준 선수에게 한번 기대를 걸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창준 선수는 이 홍익대학교전에서 22득점, 그리고 성균관대전에서 17득점을 기록을 했었고요. 최근 4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한 목포대학교의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17번 이창준이 되겠고요. 네, 목포대학교의 선수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홈팀 중부대학교의 관전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영과 신장호의 쌍포, 그리고 3연승을 노린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쪽에 오른쪽을 책임지고 있는 김동영, 또 왼쪽을 책임지고 있는 신장호 선수의 공격 성공률은 45% 이상, 예. 매 경기당 15득점 이상의 득점 지원을 해주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다만 이 리시브 성공률이 2위에도 불구하고 예. 중앙에서의 속공 빈도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
사실 지금 리그에서 시즌 초반에 이 중부대학교를 빅3로 봤는데요. 예. 지금 5위까지 쳐져 있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경기가 중요한 경기가 될 수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양 중부대학교의 쌍포라고 볼 수 있는 이 김동경 선수와 신장호 선수는 최근 경기에서 각각 17득점, 11득점, 그리고 15득점, 20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김동경과 신장호가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두 선수 모두 이 공격 점유율을 30% 이상 가져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 이 두 선수의 컨디션에 따라서 경기의 승패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오늘 경기 더욱더 재밌게 보시려면 이 김동경 선수와 이창준 선수의 이 공격 맞대결도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서빙 오더를 받아봐야지 알겠지만 예. 전위에서 몇 번이나 몇 번 정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또 예. 막고 또 막 또 뚫는 이러한 예. 이제 창과 방패의 대결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이루어질 겁니다. 예, 양 팀 상대 전적을 말씀드리자면 17시즌에 중부대학교가 목포대학교를 상대로 3-0 승리를 거뒀고요. 그 16시즌에도 중부대학교가 목포대학교를 두 번 만나서 두 번 다 3-0으로 이겼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내용도 목포대학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았어요. 예. 중부대학교는 자신감을 끌어올릴 수 있는 오늘 경기가 되겠고요. 오늘 경기는 네, 이창호 주심과 윤충걸 부심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밖에 날씨는 좀 습기가 많고 더운데 지금 이 중부대학교 법농가는 아주 이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놨는지 네, 선수들이 경기를 하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좋은 환경에서 또 좋은 경기 한번 기대해보죠. 네, 중부대학교 3연승을 노리고 있고 목포대학교는 2연패를 저지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중부대학교는 송낙홍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는데 목포대학교는 오늘 최정원 코치가 목포에서 여기 금산까지 올라왔어요. 그렇습니다. 최정원 코치도 배구에 대해서는 또 열의를 갖고 지도하고 있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오늘 뭐 적절한 지도, 어떤 적절한 작전 이런 것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네, 양 팀의 선발 라인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목포대학교의 선발 라인업 말씀드리겠습니다. 17번의 이창준, 15번의 김보원, 18번의 김세훈, 13번의 강성래, 14번의 김동민, 11번의 박건희 선수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네, 중앙에 강민 선수가 주전으로 뛰었는데요. 예. 중앙에 강민 선수를 빼고 강성래 선수를 스타팅 멤버로 기용한 것이 큰 특징이 있고요. 역시 이제 박근희 선수나 김동민 선수, 이창준 선수의 리시브 라인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는 모습이에요. 네, 화면에는 최정원 코치의 모습이 잡히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중부대학교의 선발 라인업 말씀드리겠습니다. 16번의 김동영, 12번의 김환종, 17번의 신장호, 17번의 최진우, 14번의 박상준, 6번의 김광일 선수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자, 세타를 김광일 선수로 먼저 기용을 해보는 송낙훈 감독이고요. 예. 김광일 선수와 김상윤 선수가 번갈아서 스타팅 멤버를 뛰는데요. 장점과 단점이 서로 있어요. 예. 김상윤 선수는 굉장히 이 브로킹이 좋은 공격형 세타고요. 예. 김광일 선수는 수비, 또 속공과 시간차를 잘 올리는 토스 이런 부분들의 장점이 있는 세타입니다. 그렇죠. 네, 송낙훈 감독 이번 시즌 중부대학교를 이끌고 3승 2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리그 5위의 랭커가 되어 있고요. 네, 중부대학교와 목포대학교의 경기 중부대학교 법농관에서 경기 시작 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이창준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창준 선수 오늘 원정 경기에서 또 어떤 공격력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생각보다 목포대학교는 수비적인 측면에서 스타팅 멤버를 기용을 하면서 예. 수비적인 배구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것이 보이고요. 예. 중부대학교는 이 세타 김광일 선수와 중앙의 김한정 선수를 기용하면서 중앙 속공부터 시작해보겠다라는 이 보관이 담겨있는 스타팅 멤버입니다. 네, 2018 쿠스프 대학배구 유리그 중부대학교와 목포대학교의 경기 시작했습니다. 네, 1세트 첫 번째 득점은 중부대학교가 가져갔습니다. 자, 박건희의 서브 범실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박건희 선수. 자, 목포대학교의 경기를 지켜보면 초반에 범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도 아마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네, 중부대학교 신장호 레프트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장호 자, 들어왔고요. 잘 들어갔고요. 목포대학교 빠르게 연타로 막아냅니다. 중부대학교 왼쪽에서 블로킹 선수. 중부대학교 김세훈 선수죠. 예, 김세훈이 블로킹을 하나 잡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세훈 선수가 스위칭하면서 라이트 쪽으로 블로킹을 맡았고요. 최진우 선수의 공격을 정확하게 막아냈습니다. 네, 블로킹으로 또 이렇게 점수를 얻게 된다면 자신감이 오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목포대학교의 서브. 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살짝 불안하면서 목포대학교가 연타로 김보원 다이렉트 플레이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동민 선수를 대신해서 김보원 선수를 스타팅 멤버로 기용했는데요. 예. 김보원 선수 1학년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출신에 신장은 191cm입니다. 네, 김세훈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세훈 서브 자, 네트 맞고 들어갔고 중대학교 오른쪽에서 이번엔 들어갔습니다. 김동명 선수죠. 네, 김동영 선수. 역시 김동영 하나 해주는군요. 그렇습니다. 2017년 리그에서 공격 점유율 22.9%. 하지만 네. 2018년 리그에서는 30%까지 올라왔어요. 그만큼 팀의 주축 선수입니다. 네, 갈수록 성장을 하고 있는 김동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완종의 서브. 자, 나갔죠. 서브 시리즈였습니다. 자, 날카로웠지만 엔드라인을 조금 벗어났고요. 예. 김완종 선수가 서브 엄실을 기록을 했고 스코어는 3-2 목포대학교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김완종 선수도 1학년 선수인데요. 장래가 예. 굉장히 기대되는 선수예요. 김보원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보원 자, 맞고 대구리 득점. 그렇습니다. 과감하게 네. 넣었던 서브가 네트를 맞고 들어왔죠. 네, 이런 서브는 받아내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서브가 득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보원 또다시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보원 이번에도 서브 강력하게 2연속 서브에이스. 서브에이스 김보원 두 개의 서브에이스를 잡아내면서 1세트 초반부터 분위기를 가져가는 목포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아, 김보원 선수의 스파이크 서브 5번 자리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네, 김보원 과연 3연속 서브에이스를 기록을 할 수 있을지. 김보원 다시 떴습니다. 아, 이번엔 좀 힘이 많이 들어갔네요. 자, 하지만 두 번의 서브 굉장히 좋았고요. 초반에 예. 이 목포대학교가 조금 분위기를 가져가는데 도움을 줬던 서브입니다. 네, 김보원 선수 범실 하나 기록을 했지만 표정만큼은 밝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개를 성공했기 때문에 네,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던 김보원이었습니다. 김동영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이번엔 김동영이 서브 에이스를 기록을 하면서 우리 중부대학교도 서브 에이스 할 수 있다 보여줍니다. 자, 사실 1학년 때의 김동영 선수 제가 중계방송하면서 예. 많이 지적을 했는데 서브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약점이 있었거든요. 예. 하지만 작년부터 또 올해 이 서브적인 측면이 굉장히 보강이 됐어요. 예. 김동영 또다시 서브 잘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떴고 시간차! 이번엔 공격이 자 맞고 나갔죠? 네. 그렇습니다. 맞고 나갔다는 판정. 김동민 선수의 랩트 공격 차내기 성공 성공했습니다. 네, 목포대학교의 득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이창준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이창준 목포대학교의 에이스. 목포대학교가 1세트부터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는 이 순간 이창준의 서브 들어갔고 중부대학교 뜹니다. 되게 됐어요. 자, 네, 나갔죠.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터치넷 범실이 있었고요. 예. 자, 확실히 리시브가 되면 김광일 세타, 중앙에 속공을 띄워놓고 낮고 빠른 시킥 또는 시간차 공격을 자주 사용하는 모습. 예. 좋습니다. 네, 이번엔 중부대학교 최진우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최진우. 최진우 서브 안전하게 넣었습니다. 이번에 또 시간차 공격 받아냅니다. 그쪽에서 백어택! 나갔죠. 나갔습니다. 목포대학교의 득점으로 김동경 선수 힘이 좀 많이 들어간 공격이 나왔습니다. 아, 수비 이후에 레프트 쪽에 신장우 선수는 준비가 안 됐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김광희 선수는 라이트에 김동경 선수를 선택했는데요. 자, 준비가 안 됐어요. 네, 13번의 강성래가 서브를 넣었습니다. 중부대학교 찬스가 왔고 이번에 왼쪽에서 받아냅니다. 어떻게 됐어요? 중부대학교 살려냈고 중부대학교 다시 연타로 목포대학교입니다. 그대로 센스 있는 플레이 막아내고 있는 중부대학교. 넣습니다. 성공. 7번의 신장호. 신장호 선수 재치 있는 공격이었고요. 사실 자 역시 신장호 선수 마무리 지어주죠. 예. 중부대학교 이 학생들이 오늘 금요일인데 수업이 보통 금요일에 많이 없는데도 그렇죠. 응원에 많이 와주셨습니다. 중부대학교 학생들의 응원을 받는 중부대학교의 서브 들어갔습니다. 김세훈이 뛰어졌고 오른쪽에서 이창준! 이창준 선수 천하기 신장호 선수의 왼손을 맞고 나가네요. 예, 고대학교의 네. 벤치 분위기는 상당히 좋네요. 자, 오늘 뭐 초반에 범실도 많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예. 이 앞전 경기보다 시스템도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예. 자, 오늘 분위기 괜찮습니다. 초반은 예, 목포대학교 김동민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동민 서브
받아냈고 이번에 뜹니다. 신자고 공격. 이번에도 블로킹 성공. 18번의 김세훈 선수. 김세훈이 블로킹을 잡아내면서 스코어는 9대 6. 석점 차이가 됐습니다. 아, 김세훈 선수 앞전 최진우 선수의 공격. 그리고 이번에 신자고 선수의 공격까지 두 레프트 선수를 막아냈습니다. 예. 상당히 좋은 블로킹을 보여줬던 목포대학교. 13번의 김동민 또다시 서브를 준비합니다. 이번엔 네트로 맞고 범실이 됐습니다. 중부대학교의 득점으로 스코어는 9대7. 자, 하지만 목포대학교 선수들 서브도 굉장히 날카롭게 들어가고 예. 있고요. 초반에 과감하게 때려주고 있습니다. 김광일 서브 준비합니다. 안전하게 살짝 불안한 리시브가 되었습니다. 오른쪽에서 이창준이 살짝 넘겼고요. 중부대학교 김동혁 왼손으로 또다시 받아냅니다. 자, 찬스 몰았고요. 예, 중부대학교의 찬스죠. 중부대학교 떴습니다. 왼쪽에서 김동혁 막아냈고 또다시 김동경의 연타. 자, 이번에 맞고 아 역시 김동경이 센스 있는 플레이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타이밍이 좀 맞지 않았고요. 김광일 선수의 이 세트 토스가 좀 안테나 밖으로 나왔거든요. 예. 재치 있게 쳐내기 수도 있죠. 스코어는 9대 8. 한 점 차이. 서브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다이렉트. 12번에 김환종이 다이렉트를 성공을 합니다. 김환종 선수 1학년생이고요. 옥천고등학교를 졸업한 선수인데요. 예, 굉장히 신장도 좋고 발놀림도 빠른 중앙 센터네요. 다이렉트 플레이로 1점을 추가한 중부대학교. 중부대학교 크게 뛰었습니다. 왼쪽에서 김보원. 아, 나가죠. 네, 그대로 나갔습니다. 김보원 선수도 앞에 김한정 선수가 맡고 있으니까 예. 부담이 가죠. 어느새 스코어는 10대9. 홈팀 중부대학교가 한 점 차이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잘 들어갔고 빠르게 속공으로 다시 한번 찬스 보았고요. 예, 중부대학교의 찬스 김동영입니다. 김동영. 아~ 네, 이번에는 네 목포대학교의 득점을 인정을 합니다. 자, 브로킹과 브로킹 사이로 지나갔어요. 예, 스코어는 10대 10 동점이 됐습니다. 양 팀 1세트 상당히 팽팽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목포대학교는 강한 서브로, 중부대학교는 양쪽 날개의 공격수로 버티고 있죠. 예, 박정희 이번엔 서브 미스가 나오면서 중부대학교의 득점에 인정이 됐습니다. 자, 중반 이후에 목포대학교 범실 관리, 또 레프트 쪽에서 또 라이트 쪽에서 때려주는 큰 공격들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이제 직면하고 있습니다. 네, 중부대학교 레프트 신장호, 신장호 넷 아, 서브 왔고요. 잘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도 이창준, 이창준 공격 성공. 이창준 선수 생각보다 타점이 굉장히 높네요. 예, 이창준 원정 경기인데도 상당히 좋은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분위기가 워낙 좋은 이창준이기 때문에 오늘 중부대학교 선수는 이창준을 어떻게 막느냐 하는 것이 승리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당 18득점의 이상을 활약해주고 있으니까요. 예, 이번에 서브 범실이 나왔습니다. 목포대학교 서브 범실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앞서 지적했듯이 박건희 선수의 범실이 있었고요. 또 이번에 김세훈 선수의 범실까지 있거든요. 예. 자, 연속 두 번의 범실, 서브 범실입니다. 네, 오늘 다이렉트 플레이를 보여줬던 김환종이 서브를 넣었습니다. 바깥으로 오른쪽에서 공격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목포대학교 또다시 득점을 만듭니다. 선수죠. 예, 김보원의 득점. 스코어는 12대 12, 동점이 됐습니다. 자, 김보원 선수가 들어가서 리시브적인 측면을 해결해주고 있고요. 예. 또 낮고 빠른 이 날개 공격을 해결해주고 있거든요. 예. 생각보다 활력소가 되고 있네요. 김보원 하지만 서브 범실, 목포대학교 계속해서 서브 범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박건희 선수, 김세훈 선수, 김보원 선수로 이어지는 3연속 서브 범실인데요. 자, 분위기를 한 번 정도 추스를 필요가 있는 목포대학교입니다. 네, 이번엔 중부대학교 김동영이 준비를 합니다. 김동영 높이 뛰었고 서브 강력하게 서브 에이스. 김동영 역시 김동영의 왼손이 또 한 번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아, 역시 목포대학교 작전 타임을 풀지 않을 수가 없고요. 사실 네. 목포대학교가 세 번의 서브 범실 이후에 중부대학교의 반격을 당하고 있는 것. 예. 결국은 원인은 목포대학교의 이 범실이라는 거죠. 예. 목포대학교 10득점 이전까지는 중부대학교에게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지금 서브 범실로 인해서 미끄러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최정훈 코치가 잘 잡아줄 필요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또 중부대학교는 리시브는 잘 되고 있고요. 예. 특히 레프트 쪽이나 라이트로 나가는 특히 김동영 선수의 이 공격 성공률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영 선수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것은 중부대학교에게 큰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다시 작전 타임을 끝내고 들어오는 양팀 선수들입니다. 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부대학교는 홈팀이고요. 예. 특히 양쪽 날개 공격수들의 활약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목포대학교는 이런 부분을 얼만큼 잘 막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또 디그적인 부분에서 또 견뎌내야 되는 거죠. 예, 김동영 서브 이번엔 약하게 안전하게 넣었습니다. 시간차 또 공격 성공! 이창준! 이창준 빈 곳을 정확하게 노렸습니다. 최진우 선수와 1대1이었고요. 예. 플러스에 굉장히 큰 각 만들어내고 있는 이창준 선수죠. 이창준이 득점을 뽑아내면서 작전 타임 이후에 바로 득점을 추가한 목포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이창준 서브 들어갔습니다. 목포대학교 빠르게 공격 성공! 14번의 박상준. 예, 박상준 선수 2m의 석초고등학교를 졸업한 중앙의 센터 공격수고요. 예. 팀에서 공격 점유율은 낮지만 리그에서 64.7%의 속공 정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속공에 능한 박상준의 공격이 나왔고 서브 들어갔습니다. 고대학교 높이 뛰었고 이번엔 연타로 있었어요. 중부대학교 찬스입니다. 이번엔 살짝 연타 받아냅니다. 빠르게 다이렉트 계속되는 랠리. 중부대학교 오른쪽에서 또다시 받아내고 있는 중부대학교. 신장호가 두 번에 디그됐고요. 예, 계속해서 공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창준 좀 길었습니다. 자, 이창준 선수 세터가 굉장히 이동을 많이 해서 2단 공격을 올려줬는데요. 예. 사실 좀 무리가 있었지만 역시 팀의 에이스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때려볼 필요가 있었던 공격이기도 합니다. 예. 계속되는 랠리 끝에 중부대학교가 득점 하나를 추가를 했고 스코어는 16-13 석점 차이. 자, 이번에 어이 없는 실책이 나옵니다. 김보원 실책이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김보원 선수가 들어간 이유는 리시브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건데요. 자, 리시브에서 범실이 나오면서 상당히 이 점수 차이가 크게 나고 있는 목포대학교죠. 예, 최진우 선수가 서브에이스를 뽑아냈고 스코어는 17-14 역점차. 이번엔 서브 범실이 됐습니다. 최진우 선수 행운의 서브 득점은 하나 기록을 했지만 범실도 하나 기록을 합니다. 자, 생각보다 이제 목포대학교 입장에서는 쫓아가는 입장인데요. 예. 브로킹 또 유어브록에 이은 이창준 선수의 큰 공격들 이런 부분들이 나와줘야 돼요. 네, 중부대학교 왼손으로 가볍게 밀어 넣었고요. 목포대학교입니다. 이번에 공격 성공. 김동민 역시 김동민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8득점을 올려줬었고 명지대학교전에서는 11득점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창준 선수도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네트 맞고 들어왔습니다. 빠르게 신장호 직선. 네, 신장호 상당히 빠른 공격. 신장호 선수가 굉장히 좋아하는 공격이죠. 예. 낮고 빠르게 안테나 끝까지 쏴주는 시킥 토스. 직선과 플러스를 과감하게 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네, 박상준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박상준 서브 들어왔습니다. 목포대학교 서브 뒤쪽에서 막아냅니다. 또다시 김동민 이번에도 공격 성공. 김동민 선수 사실 김동민 선수가 성균관 대전에서는 8득점으로 굉장히 아쉬운 모습 보였거든요. 예. 특히 중요한 순간에 나왔던 이 큰 공격에서는 범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예. 오늘은 컨디션이 괜찮아 보입니다. 네. 김동민 서브를 준비합니다. 스코어는 18-16 2점 차이. 김동민 높이 떴고 안전한 레이싱 됐습니다. 빠르게 공격으로 다시 올라왔어요. 다시 뜹니다. 신장호 받아냅니다. 목포대학교 공격으로 이번엔 김동민 공격 받아냈고 다시 한번 중부대학교입니다. 블로킹! 마지막 18번의 김세훈! 김세훈이 블로킹을 하나 잡아내면서 분위기를 가져오고 있는 목포대학교. 벌써 신장호 선수의 공격을 두 번이나 막아냈고요. 전체적으로는 예. 블로킹 득점이 3득점입니다. 네, 스코어는 어느새 18-17 한 점 차이까지 목포대학교가 따라왔습니다. 14번의 김동민 중부대학교 빠르게 속공. 디그가 올라왔어요. 막아내고 있는 목포대학교 또다시 중부대학교 찬스. 이쪽에서 백어택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들어왔죠. 네, 김동영 선수 왼손이 또다시 공격을 하나 성공을 시킵니다. 좋습니다. 왼쪽에서 신장호 선수가 막히니까 과감하게 오른쪽에 있는 김동영 선수를 활용하고 있는 세타 김광일입니다. 예, 김광일의 서브 김광일 서브 안전하게 넣었습니다. 목포대학교 쪽에서 호위 공격. 중앙의 파이프 공격 박건희. 좋은 파이프 공격이 나왔고 스코어는 19-18
1세트를 가져가게 되는 팀은 어떤 팀이 될지 굉장히 팽팽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상당히 목포대학교의 경기력이 버텨주고 있는데요. 사실 예. 성균관대학교나 홍익대 경기에서 목포대학교의 이 경기력 나쁘진 않았거든요. 예. 자, 들어왔어요. 네, 이번에도 서브에이스 기록을 하면서 이 박건희 선수가 득점 하나를 올려줍니다. 19대 19 동점 상황. 송낙훈 감독 선수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데요. 자, 초반에는 목포대학교가 강한 서브로 분위기를 잡았고요. 예. 중반에는 이 중부대학교의 이 신장호 선수나 김동영 선수의 공격이 터져주면서 주도권을 잡았거든요. 예. 자, 후반부로 오면서 목포대학교 수비력이 살아나고 있거든요. 예. 이러한 부분에 조금씩 당황하고 있는 중부대학교입니다. 그리고 이 김동민 선수가 또 공격적인 측면에서 살아나면서 득점을 올려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기용한 이 김보원 선수의 이 수비력도 뒷받침되고 있는 것이 목포대학교의 지금 전력입니다. 네, 양 팀 19대 19 동점을 기록한 상황에서 어떻게 1세트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이 대학리그에서는 1세트를 가져가는 팀이 상당히 큰 장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세트가 상당히 중요한 경기가 되겠습니다. 1세트는 경기의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흐름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예. 또 다이렉트 목포대학교 먼저 20점 어지에 도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지훈 리베로 굉장히 리시브 성공률이 높고 예. 디그는 작년 이 기록적으로 보면 디그 1위였거든요. 예. 리시브에서 큰 범실 하나 엄폼하고 말았어요. 네, 박건희 준비합니다. 박건희의 서브. 자, 나갔죠. 네, 그대로 흐르면서 서브 범실. 오늘 20대 20. 하지만 박건희 선수 구석구석 찌르는 이 날카로운 서브로 일단은 중부대학교 리시브 라인을 흔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예. 신장호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장호. 아, 신장호 선수도 서브가 좋은 선수고 결정적인 순간에 서브 에이스가 나오거든요. 예, 신장호 서브 잘 들어갔고 이번에 빠르게 속공으로 중앙 속공. 이번에도 공격 성공을 하고 있는 김세훈입니다. 스코어는 21대 20. 홈팀 중부대학교가 끌려가게 됐습니다. 목포대학교 원전 경기인데도 상당히 좋은 경기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타의 토스웍이 굉장히 좋았고요. 네, 털을 찌르는 나이트골 백의 토스 굉장히 좋았죠. 네, 그리고 이 중부고대학교는 강민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강민의 서브 범실. 강민 선수가 들어오면서 서브 범실을 기록을 했고 오늘 21대 21. 그리고 중부대학교는 소인섭 선수가 들어가고 이번에 최은석 선수가 투입이 됩니다. 최은석 1학년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1학년 선수답게 앳된 얼굴을 하고 있네요. 네, 최은석의 서브는 어떻게 될지 최은석이 준비를 합니다. 최은석 높이 뛰었고 서브 강력하게 간신히 받아냈던 목포대학교 이창준. 이창준 공격 성공. 큰 공격에서 이창준 선수 역시 에이스는 이럴 때 나오는 거죠. 예, 이창준 선수의 공격 성공이 있었습니다. 자, 김상 그렇습니다. 김상우 선수가 원래 주전 세터였는데 오늘은 예. 박건희 선수를 기용해 봤거든요. 레프트 쪽에서 공격을 맡았던 박건희 선수의 이 토스도 지금까지는 괜찮아 보입니다. 예. 김보원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보원. 자, 나갔어요. 아, 서브 범실이 되면서 다시 한번 동점으로. 양팀 1세트 굉장히 팽팽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김보원 선수 초반에 서브 득점이 2득점 있었고요. 좋은 서브가 3개 연속 들어갔거든요. 예. 이후에는 범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네요. 중부대학교 김동영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동영 잘 들어갔습니다. 목포대학교 맞습니다. 오른쪽에서 이창준 받아냈고 다시 한번 목포대학교 김보원의 공격 들어갔습니다. 김보원 선수가 레프트 쪽에서 공격까지 수비적인 측면, 리시브적인 측면 또 공격까지 해주면 경기 굉장히 목포대학 쪽에서는 유리한 고지를 밟았죠. 예, 23득점 고지를 먼저 도달한 목포대학교 1세트를 가져갈 수 있을지. 이창준 서브 잘 들어갔습니다. 중부대학교 시간차 공격. 이야, 살려내지 못하는군요. 끝까지 따라가 봤지만 아쉬운 플레이였고요. 예. 자, 이성찬 선수 굉장히 파이팅 넘치는 플레이 보여줬어요. 네, 이성찬 선수 투혼 있는 모습 보여줬죠. 그렇습니다. 네, 스코어는 23대 23. 9점을 더 뽑아내는 팀이 오늘 경기 1세트를 가져가게 됩니다. 최진우
그대로 다이렉트. 2단 패스 페인트 박건희. 박건희의 센스 있는 플레이가 목포대학교를 24득점 고지에 올려놓습니다. 저 선수가 레프트 공격수로 지난 이 5경기를 뛰었거든요. 예. 자, 오늘 경기는 어떻게 보면 세타로서 첫 경기인데요. 예. 굉장히 좋은 모습이네요. 중부대학교 다시 한번 목포대학교의 찬스로 김동민 런타라 농기입니다. 김대학교 뛰었고 신장호! 신장호! 직선에 빈 공간 정확하게 뚫어냈습니다. 역시 위기 순간에 신장호 선수 득점 하나를 뽑아내줍니다. 사실 두 명의 브로킹이 떴고요. 예. 직선에 아주 작은 공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 놓치지 않네요. 스코어는 24-24 듀스가 됐습니다. 김상윤 세타가 들어가면서 브로킹을 한번 해보는 시도해보고 있는 중부대학교인데요. 네, 소인섭의 서브 들어갔고 빠르게 강민 공격! 블로킹으로 잡아냅니다. 12번의 김한종! 그렇습니다. 김한종 브로킹 두 개째입니다. 김한종이 1학년 선수가 블로킹을 잡아주면서 분위기는 다시 중부대학교 쪽으로 스코어는 25-24가 됐습니다. 1세트 상당히 팽팽한 경기에서 중부대학교를 한 점을 남겨두고 있고 목포대학교는 따라가는 입장이 됐습니다. 자, 중부대학교가 중앙에서의 이 우위 브로킹이나 높이에서는 중부대학교가 확실히 앞서 있거든요. 예. 목포대학교는 이 세타 박건희 선수를 투입하면서 왼쪽 오른쪽에 코트를 넓게 쓰는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 초반까지 중반 이후에 굉장히 좋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중부대학교의 브로킹 나와주네요. 그렇죠. 네, 중부대학교 한 점만 더 뽑아내면 오늘 경기 홈 경기 목포대학교의 경기 1세트를 가져가게 됩니다. 네, 김세훈 선수가 또다시 들어왔고요. 중부대학교는 소인섭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소인섭 과연 박건희 선수가 어떤 선수를 선택할지요. 네, 소인섭의 서브 들어갔습니다. 목포대학교 뒤쪽에서 떴고 이찬구 김동민! 김동민의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김동민 선수 확실히 살아나고 있어요. 예, 김동민이 한 점을 뽑아내주면서 스코어는 25-25 동점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라이트 쪽에서 레프트로 날아가면서 빠르게 시킥 공격을 성공해냈거든요. 예. 특히 움직임도 날카롭고 굉장히 체공력도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동민 3학년 선수고요. 성지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김동민 서브 네트 밖으로 들어갔습니다. 중문대학교 자, 디그 됐어요. 네, 디그 됐고 이번엔 김보은이 런타로 넘깁니다. 다시 한번 중부대학교 쪽으로 신장호! 신장호! 다시 한번 직선 공격! 역시 신장호입니다. 사실 코트 중앙까지 브로킹 카바를 하러 갔던 박건희 선수가 레프트까지 따라가지 못해요. 못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확실히 노리고 있어요. 김광일의 서브를 안전하게 목포대학교 시간차 공격 자, 브로킹 됐고요. 이번엔 연타로 김광현 받아냈고 또다시 신장호입니다. 신장호! 다시 한번 들어왔죠? 신장호의 공격에 성공을 하면서 1세트 오늘의 홈팀 중부대학교가 가져가게 됐습니다. 자, 중부대학교와 목포대학교 시종일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리드를 뺏겼다가 다시 찾아오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됐거든요. 예. 하지만 이 마무리 짓는 부분에서 역시 신장호 선수의 공격이 3연속 터지면서 결국 세트를 1세트를 가져오네요. 네, 2018 쿠스프 대학배구 유리그 중부대학교와 목포대학교 경기 1세트는 중부대학교가 가져갔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세트로 찾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2018 쿠스프 대학배구 유리그 중부대학교와 목포대학교의 경기를 보내드리고 있는 금산 중부대학교 봄농관입니다. 네, 1세트는 목포대학교가 상당히 아쉽게 결과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중반에 이어졌던 이 서브 범실도 좀 아쉬웠고요. 예. 마무리 능력에서 조금 떨어지는 공격 이 능력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확실히 중부대학교와 차이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중부대학교는 지난 인하대전에서도 3대0 승리, 그리고 명지대전에서도 3대0 승리를 거뒀는데 오늘 경기 역시 1세트를 가져가면서 네, 좋은 분위기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반에는 중부대학교 조금 목포대학교의 어떤 변화된 스타팅 멤버에 고전을 했고요. 예. 특히 박건희 선수가 들어가면서 양쪽 좌우의 코트를 크게 쓰는 플레이를 많이 펼쳤거든요. 예.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브록진들이 적응을 했고요. 예. 특히 마지막에 나왔던 이 신장호 선수의 공격적인 부분들 확실히 좋은 모습 보였죠. 네, 그리고 이 신장호 선수 마지막에 확실히 그 이 직성 공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상당히 좋은 낮고 빠른 공격을 보여주면서 1세트에 아주 큰 1등 공신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중부대학교는 2016년 시즌, 예. 2017년 시즌 이 스피드 배구를 굉장히 추구하면서 돌풍을 예. 일으켰거든요. 예. 그러면서 좋은 성적까지 거둬들였고요. 하지만 리그 초반에 이런 부분은 보이지 않았는데요. 오늘 경기를 보니까 이런 부분 확실히 지금 이전의 스피드 배구에 대한 어떠한 부분들 예. 많이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연승을 노리게 되는 이 중부대학교. 네, 중부대학교와 목포대학교의 경기 2세트 중부대학교의 서브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빠르게 속공, 이번엔 코인섭이 블록킹을 하나 잡아내줍니다. 자, 확실히 중앙 쪽의 측면에서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 목포대학교고요. 다시 한번 이제 스타팅 멤버의 변화가 있죠. 김상우 예. 선수가 다시 원 자리인 세타로 들어가고요. 박근혜 선수를 레프트에 기용했습니다. 이창준의 공격을 막아냈고 다시 한번 안전하게 넘깁니다. 오른쪽에서 김동영! 김동영 공격 성공! 확실히 김광일 세터 낮고 빠른 양쪽의 이 토스들 굉장히 위력적입니다. 예. 공격수들도 각을 크게 크게 빼면서 마무리를 잘 지어내고 있죠. 네, 이 신장호 선수와 이 김동영 선수의 공격에는 김광일 세터에 또 좋은 토스가 있었고요. 공격 받아냈고 뜹니다. 이번에 또다시 막아내고 있는 목포대학교 신장호 떴습니다. 신장호 공이 상당히 빠르게 그렇습니다.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7번에 강민 선수, 목포대학교의 강민 선수가 막아봤지만 맞고 나갔고요. 예. 특히 저렇게 2단 공격, 또 너튼 라인에 떨어진 공격들 이런 공격에 강점을 갖고 있는 신장호 선수예요. 네, 스코어는 어느새 3대 0이 됐고요. 이 세트 들어서 확실하게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는 중부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초반에 중부대학교가 공격력들 또 브로킹 나와주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목포대학교 예. 리시브 성공률을 올려야 됩니다. 김광일 공격. 자, 범실이죠. 범실이 나옵니다. 이창준의 범실. 자, 이창준 선수가 레프트 자리에 있을 때 저렇게 중앙에 속공을 잠 띄워주면서 변화를 노리는데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조금 어색하고요. 하지만 이제 터치넷 범실이 나왔죠? 네, 터치넷 범실이 나오면서 목포대학교의 점수 득점 인정이 됐습니다. 아, 이번엔 서브 범실 중부대학교 득점으로 7번의 강민 선수 상당히 아쉬운 서브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목포대학교는 초반에 범실적인 부분들 굉장히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네, 1세트도 이 중간에 서브 범실 3개가 나오면서 득점을 많이 내줬던 목포대학교인데요. 그렇죠. 서브 좋았어요. 서브 강력하게 들어갔고 이번에 공격 받아냅니다. 중부대학교 그대로 속공 중앙에 김세훈. 김세훈이 득점 하나를 뽑아내줍니다. 성균관대전에서 브로킹 3득점도 있었지만 예. 중앙의 공격에서 5득점을 지원해줬거든요. 예. 김세훈 선수도 공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어요. 박건희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목포대학교 박건희 자, 서브 강력하게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왼쪽에서 그대로 공격 성공. 최진우. 17번의 최진우 선수 모처럼 득점을 하나 뽑아내 줍니다. 그렇습니다. 리시브 이후에 굉장히 넓은 범위로 레프트 쪽으로 올라가서 공격을 마무리 지어줬죠. 예. 그리고 소인섭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소인섭. 소인섭 높이 뛰었고 서브 네트 맞고 들어왔습니다. 목포대학교 빠르게 공격. 받아냈고 또 다시 오른쪽에서 이창준입니다. 나갔어요. 네, 이창준 공격 범실이 되면서 스코어는 6대2로
더 벌려지게 됐습니다. 자, 목포대학교의 김상우 선수가 올리는 속공, 또 라이트, 레프트 이 공격들의 이 루트를 중부대학교의 브록진들이 정확하게 따라다니고 있거든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공격수들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예. 이번에 손인섭 선수의 서브가 힘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손인섭의 서브 범실, 스콘의 6대 3 석점 차이. 이창준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이창준. 이창준도 1세트 때 57%의 공격 성공률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창준 아. 서브 그대로 올랐습니다. 나갔죠. 본인도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는데요. 자, 이창준 선수가 터져주지 않으면 결국은 목포대학교의 이 공격 라인은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자, 이창준 선수가 최소한 60% 이상의 공격 성공률을 올려줘야 됩니다. 예, 김동영의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동영 강력한 왼손으로 그대로 다이렉트. 아, 두 번 팀을 했고요. 네, 이번엔 목포대학교 쪽으로. 자, 하지만 범실이에요. 아, 범실이 됐습니다. 상당히 힘이 많이 들어갔던 14번 네, 김동민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 작전 타임을 가지고 있는 목포대학교. 확실히 목포대학교는 서브의 범실, 또 이 서브의 범실이 공격적인 범실로 이어졌고요. 리시브도 예. 경기 초반, 2세트 초반 흔들리고 있고요. 총체적으로 범실 숫자를 줄여야 되는 것들, 또 집중력을 좀 강화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네요. 네, 스콘의 어느새 8대 3, 5점 차이가 됐고요. 최정훈 코치 이렇게 되면 생각이 많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특히 이 강민선 죄송합니다. 예. 김상우 세터에게 집중적으로 지금 지시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예. 공격에 대한 패턴들, 또 상대편의 이 브로킹의 움직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지적을 할 거예요. 네, 반면에 이 중부대학교 신장호 선수 네,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표정이 좋죠. 레프트 쪽에서 공격 성공률 굉장히 좋았고요. 예. K 2세트 1세트죠. 1세트. 예. 45%의 공격 성공률, 5득점에 공격 득점 지원을 해줬습니다. 예, 이번엔 김동영 서브 강력하게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김동민 0타로 또다시 떴고요. 아, 터치넷 범실이에요. 예, 이번에 터치넷이 있으면서 목포대학교의 득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중부대 김한종 선수의 터치넷 범실이었고요. 예. 김세훈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세훈. 자, 오늘 김세훈 선수 활약이 괜찮거든요. 브로킹도 예. 중앙의 속공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1학년 선수인데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브 범실. 목포대학교 범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확실히 두 중앙의 미들 브로커들 강민 선수와 김세훈 선수 두 선수는 예. 경기당 3점에서 4점의 서브 범실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번엔 중부대학교 최진우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최진우 박건이가 받아냈고 오른쪽에서 이창준. 자, 나갔어요. 네, 이창준 범실이 됐습니다. 이 이창준의 공격이 2세트 들어서는 성공률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리 좋은 우수한 공격수라고 하더라도 예. 저 세타의 이동 거리가 많고 또 네트에서 떨어진 이 토스를 받아서 때리기는 굉장히 쉽지 않아요. 예. 하지만 오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번엔 블로킹 성공이죠. 성공됐습니다. 김완종의 블로킹 성공. 김완종 1학년 선수답지 않은 오늘 경기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김한정 선수가 1학년인 선수지만 중앙에서 이 미들브로커의 움직임을 보면 잘 따라다니고 있어요. 예. 속공이나 시간차 공격, 또 레프트나 라이트로 따라다니는 이 움직임이 굉장히 좋거든요. 예. 목포대학교는 이창준 선수가 나가고 김보은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아, 리시브가 너무 많이 흔들리는 목포대학교입니다. 예, 목포대학교 흔들렸고 이번에 김한종 이동 시간차. 네, 김한종이 또 득점을 뽑아내주면서 스코어는 12대 4, 그렇습니다. 8점 차이까지 벌어졌습니다. 앞쪽에 있던 김한종 선수가 스텝을 밟으면서 빠르게 이동해서 시간차 공격을 때려주고 있는데요. 아주 예. 좋았습니다. 다시 중부대학교 이렇게 되면 여유가 생길 수가 있고요. 최준호의 서브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도 아, 불안했죠. 목포대학교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리베로 이성찬 선수의 리시브가 많이 흔들리는데요. 네, 이성찬의 리베로 리시브가 흔들리면서 스콘을 더욱더 벌어지게 됐고요. 지난 성균관대전 또 홍익대전에서 이성찬 선수가 보여줬던 이 수비적인 측면에서 좋은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예. 자, 오늘 이 부분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최정원 코치 선수들에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9득점 차, 9점 차인데 이 득점을 좁히려면
확실히 범실을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범실이 나온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에요. 선수들의 예. 기량이 부족하거나 예. 아니면 팀의 어떠한 분위기 또는 부담감 이런 예. 부분이거든요. 예. 자, 최정원 코치는 아마 이런 부담감에서 좀 벗어나게 하고자 하는 조금 다독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예. 중부대학교와 목포대학교 경기 2세트 스코어는 13-4 9점 차입니다. 중부대학교의 서브로 이번엔 오른쪽에서 모처럼 공격 들어갔습니다. 라이트에서 김동민 선수. 김동민 하나 뽑아내줍니다. 자, 김동민 선수 공격이 좀 필요하고요. 예. 또 이창준 선수나 김상훈 세터의 김상훈 선수의 어떠한 이 리더십 이런 부분들이 예. 코트에서 보여줘야 되는데요. 김동민의 서브. 아, 네트를 맞고 또다시 범실이 됐습니다. 자, 이제 범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선수들이 굉장히 위축된 모습들을 보이죠. 특히 예. 서브에서 위축된 모습들을 많이 보이거든요. 확실히 이런 부분들은 조금 풀어갈 필요가 있는 목포대학교입니다. 왼쪽 코트보다 오른쪽 코트가 확실히 분위기가 좋다는 것이 아주 잘 느껴집니다. 중부대학교 네트 맞고 들어갔습니다. 빠르게 시간차 연타로 들어왔습니다. 박건희. 박건희의 득점. 자, 레프트 쪽에서 중앙을 빠르게 파고들었는데요. 예. 하지만 중부대학교의 이 브로킹 두 명이 읽고 있었거든요. 예. 자, 레프트 쪽의 빈자리 페인트 아주 좋았습니다. 김상 때렸으면 걸렸을 거예요. 예. 김상우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다시 이창준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김상우. 자, 자신이 받아냈습니다. 살려냈고 다시 목포대학교 쪽으로 뛰었습니다. 동시에 중앙시간차! 중앙시간차로 공격을 성공하고 있는 목포대학교. 아, 박건희 선수 레프트 쪽에서 빠르게 중앙을 파고들면서 낮고 빠른 시간차 좋았고요. 예. 김상우 선수 여러가지 시도해보는 건 괜찮습니다. 김상우 또다시 서브 들어갔습니다. 중부대학교 왼쪽에서 역시 신장호입니다. 네, 역시 신장호입니다. 신장호 선수 오늘 걸리기만 했다면 모두 득점으로 염민수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자, 초반 세 경기에서 신장호 선수가 등 쪽에 등 근육 쪽에 작은 부상이 있었다고 해요. 예. 하지만 이 최근에 들어서 완전히 살아났다고 하거든요. 예. 역시 공격적인 부분에서 경쾌한 보여주네요. 브로킹! 블로킹으로 또다시 막아냅니다. 김동영! 김동영 선수 공격적인 측면에서 보이진 않았는데요. 2세트 브로킹으로 보여주네요. 네, 목포대학교가 공격을 조금씩 성공하는 듯 했습니다만 어느새 스코어는 16-7 또다시 9점 차이가 됐습니다. 빠르게 떴고 공격 받아냅니다. 이번엔 중부대학교 선수들 호흡이 맞지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스코어는 16-8 8점 차이. 4번에 여민수 선수가 들어갔는데요. 예. 레프트 쪽에서 공격으로 빠졌고요. 2단 토스를 해주는 그 누군가가 필요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예, 진승환 선수가 오늘 경기 첫 번째 서브. 서브 안전하게 넣었습니다. 뒤쪽에서 공격 성공! 블락 아웃을 만들어내는 여민수. 자, 여민수 이번 오늘 첫 득점이죠. 예, 오늘 경기 첫 득점을 뽑아내고 있는 여민수였습니다. 자, 이제 점수 차이가 벌어지다 보니까 중부대학교 입장에서는 백업 멤버들의 기용이 잦고요. 예. 또 한 번 교체 멤버를 투입하고 있죠. 윤길재 선수가 들어왔네요. 네, 윤길재 선수가 투입이 됐고 이 중부대학교는 선수 층이 상당히 두텁기 때문에 목포대학교보다는 이 교체에 있어서 더욱더 유리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민수의 서브 안전하게 들어갔습니다. 목포대학교 떴고 뒤쪽에서 공격. 아, 수비됐어요. 이지훈 좋은 수비 보여줍니다. 그대로 윤길재 공격성공. 윤길재도 첫 득점. 윤길재 이 교체 멤버들이 공격을 성공시키면서 스코어는 18-8 어느새 10점 차이까지 벌어졌습니다. 자, 윤길재 선수 어려운 공격이었는데요. 2학년 옥천고등학교를 졸업한 190의 레프트 선수인데요. 예. 자, 굉장히 탄력도 좋고 공을 시야도 넓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또다시 여민수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여민수 빠르게 떴고 시간차 공격 들어왔습니다. 중앙 시간차 타점 높은 공격 보여주네요. 이창준 무처럼 득점을 뽑아냅니다. 이창준 선수 1세트는 57%의 공격 성공률, 하지만 2세트는 30%까지 떨어졌어요. 예. 박건희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스코어는 많이 벌어졌습니다. 박건희 서브 범실. 이런 상황에서 서브 범실은 패배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과감한 서브와 무모한 서브는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예.
지금적인 부분에서는 팀의 어떠한 컨디션, 이 시스템적인 부분들을 좀 살려내는 것이 오히려 목포대학교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네, 중부대학교 송인섭 서브, 서브 엄실이 됐습니다. 아, 약간 나갔죠? 네, 송인섭 선수 오늘 경기 전에 제가 이게 중부대학교 선수들 몸 푸는 걸 봤는데 가장 이렇게 즐겁게 몸을 풀었던 선수가 이 송인섭 선수인데 네, 서브 범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창준 서브 잘 들어갔습니다. 중부대학교 뒤쪽에서 윤길재 하나 뽑아내 줍니다. 사실은 브로킹과 브로킹 사이로 들어왔습니다만은 예. 굉장히 과감한 공격으로 코트의 중앙을 내리꽂는 공격 굉장히 과감한데요. 네, 윤길재 선수의 화끈한 공격 중부대학교 응원석이 화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최은석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최은석 1학년 선수고요. 아, 서브 좋았어요. 서브 잘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뒤쪽에서 후위 공격. 아, 되게 됐고요. 다시 한번 이번에도 토마시 받아냅니다. 중부대학교 빠르게 공격 계속되는 랠리. 자, 다시 한번 브로킹 됐고요. 또다시 떴습니다. 김동민의 공격을 블락아웃을 만들어내면서 자, 영리한 쳐내기 했죠. 김동민이 공격을 성공을 했습니다. 스코어는 20대 11. 자, 하지만 공격적인 측면에서 한 번에 매끄럽게 돌아가는 것은 돌아가는 모습들은 보여지지 않는 목포대학교고요. 예. 확실히 중부대학교의 브로킹에 대부분 맞고 있죠. 김세훈의 서브 이번에도 찬스가 왔습니다. 살려냅니다. 중부대학교 용길재 블로킹 성공. 아, 이번에는 김동민 선수. 김동민 2연속 득점을 뽑아내 줍니다. 오늘 20대 12, 8점 차이. 자, 조금씩 분위기를 살려야 되는 목포대학교고요. 네, 김세훈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자, 서브 범실이 연속 두 개가 있었던 김세훈 선수인데요. 김세훈 서브 이번에는 안전하게 이번에 떴습니다. 용길재 공격 들어갔습니다. 용길재 오늘 상당히 날카로운 모습. 자, 라이트 또 레프트를 가리지 않는 공격, 특히 공격 때릴 때 이 미팅이 감기는 이 날카로움이 굉장히 돋보이는데요. 스윙이 예. 빠른 선수네요. 용길재 선수 득점을 뽑아내면서 스코어는 21대 12. 9점 차이. 이게 뛰었습니다. 강력한 서브로. 이번에 후위 공격. 공격 들어갔습니다. 이창준 선수 라이트 쪽으로 이동해서 후위 공격 성공해줬고요. 네, 이창준의 공격 성공. 하지만 이창준 선수도 조금씩 공격 성공률을 회복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분위기라면 목포대학교 계속해서 득점을 뽑아내줘야 따라붙을 수가 있습니다. 자, 잘 들어왔어요. 잘 들어갔고요. 빠르게. 자, 디그됐고요. 이번에 뒤쪽에서 또다시 후위 공격. 자, 자체는 후위 공격자 반칙이네요. 네, 후위 공격자 이창준의 반칙이 나오면서 중부대학교의 득점으로. 그렇습니다. 라이트에서 공격을 시도했던 이창준 선수 후위 왼발이 어택라인을 밟고 말았어요. 네, 그리고 이 20번의 문재한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문재한 선수 1학년 선수고요. 라이트고 평촌고등학교를 서브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포인트 서버. 또 레프트 쪽에서 한 번에 수비를 해야 되는 선수고요. 예. 문지환의 서브. 범실이에요. 범실을 기록을 합니다. 문지환. 자, 교체하지 않고 그냥 가고 있는 성낙훈 감독이고요. 아, 교체를 하죠. 네, 교체를 했고요. 다시 김상우 선수의 서브로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김상우 서브 받아냈고 이번엔 간신히 살려내지 못합니다. 목포대학교 득점으로 최찬우를 살려내지 못했고 스코어는 22대 15, 7점 차이. 그렇습니다. 2세트 마지막 상황에서 목포대학교 분위기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요. 예. 반면에 이제 중부대학교 상당히 많은 선수들을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는 있는데요. 손학훈 감독의 어떠한 이 경기에 대한 철학, 예. 어떻게 보면 1학년 선수 또 신인 선수들에게 확실히 기회를 주기는 세트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또 서브 범실이 목포대학교 쪽에서 하나 나오면서 스코어는 더욱더 벌어졌고요. 이번에도 리시브가 불안했습니다. 김광일의 서브 에이스. 자, 1세트 때 목포대학교의 이 과감했던 플레이들은 전혀 보여주지 않고요. 특히 예. 리시브적인 측면에서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번에도 좋은 서브 들어갔습니다. 빠르게 떴고 이번에 받아내지 못하면서 중부대학교 여민수 선수가 2세트 마무리를 해줍니다.
자, 큰 특징 2세트 경기 초반에 나왔는데요. 예. 중부대학교의 이 전위에 있는 브로킹들, 목포대학교의 이 공격에 대한 패턴들을 완전히 읽어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브로킹 득점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유효브록도 많이 나왔고요. 특히 유효브록 이후에 신장호 선수의 이 공격들, 강력한 공격들이 보여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완전히 이 분위기를 잃었던 목포대학교입니다. 네, 2018 코스프 대학교 유리그 중부대학교와 목포대학교의 경기 2세트 역시 중부대학교가 가져가면서 네, 2대0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3쿼터로 찾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atch your sport. 2018 코스프 대학교 유리그 오늘은 중부대학교와 목포대학교의 경기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중부대학교가 목포대학교를 상대로 확실히 실력적인 측면에서 앞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세트와는 전혀 다른 경기 양상이 보여졌는데요. 예. 특히 중부대학교의 강력한 서브가 나왔고요. 예. 목포대학교의 리시브 라인이 무너지면서 사실 왼쪽 공격수인 이 박건희 선수나 김동민 선수 또 예. 오른쪽 공격수인 이창준 선수가 굉장히 브로킹을 달고 다니면서 어려운 공격들을 했단 말이죠. 예.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공격 성공률이 굉장히 낮아졌고요. 중부대학교는 어떻게 보면 이 세트는 굉장히 쉽게 가져온 세트가 되겠습니다. 역시 중부대학교의 신장호 선수와 김동영 선수가 쌍포 역할을 해주면서 이 세트까지 가져갔고 목포대학교는 3세트는 범실을 줄이고 집중력을 높여야 되겠습니다. 자, 2세트에 신장호 선수가 보여줬던 공격 결정력 67%입니다. 예. 굉장히 높은 수치를 기록해주고 있네요. 신장호 선수 중부대학교의 또 주포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자, 역시 이창준 선수 앞서 제가 얘기했듯이 공격의 2세트 공격 성공률이 36%. 아, 예. 평균적으로 50% 가까운 공격 성공률을 보여줬던 이창준 선수입니다만은 예. 자, 2세트 때는 너무 저조했죠. 결국은 이창준 선수가 끊어주지 못하면서 경기는 어렵게 가져갔던 목포대학교입니다. 목포대학교가 오늘 경기를 역전을 만들려면 에이스 이창준 선수가 살아나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결정적으로 일단은 리시브 라인이 먼저 살아나야 됩니다. 예. 김동민 선수, 이창준 선수 좌우 공격도 중요하지만 박건희, 김동민, 또 이창준 선수, 또 이성찬 선수로 이어지는 이 리시브 라인이 먼저 살아나야 된다는 것 굉장히 목포대학교 입장에서는 첫 번째 단추가 되겠습니다. 네, 반면에 이 중부대학교는 오늘 경기에 굉장히 편하고 여유 있게 2세트부터 경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2세트 초반에 이 중앙에 소인섭 선수를 먼저 기용해 보고 있는 이 송낙훈 감독이네요. 네, 양 팀의 경기 3세트 시작이 됐고요. 아, 소인섭 세타 뒤에 백이 굉장히 좋았네요. 소인섭의 공격 성공 3세트 첫 번째 득점도 오늘 경기 홈팀 중부대학교가 가져갑니다. 확실히 중부대학교는 리시브 2위다운 팀 전력을 가지고 있어요. 리시브가 예. 자유롭게 되다 보니까 이 김광일 선수에서 손에서 나오고 있는 토스가 자유자재로 가고 있거든요. 예. 신장호 오늘 경기 어떻게 보면 최고의 활약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장호 서브 강력하게 맞고 서브 에이스! 신장호 오늘 경기는 완벽히 살아난 모습. 확실히 저런 득점도 강하게 때릴 때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죠. 만약에 약하게 때렸으면 네트에 넘어가지 않았겠죠. 예. 자신감입니다. 신장호 선수의 오늘 자신감이 목포대학교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습니다. 신장호 또다시 높이 뛰었고 서브 이번엔 서브 범실이 됐습니다. 스코어는 2대1.
자, 확실히 이제 신장훈 선수의 스파이크를 때리는 모습, 스파이크 서브를 넣는 모습 보니까 이 등 쪽에 있는 부상은 완벽하게 해결이 된 것 같고요. 예. 자, 올 후반기 때 보여지는 또 이 활약들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서브 들어갔고요. 아, 블로킹 성공! 김보은입니다. 김보은 선수가 레프트 쪽에 다시 들어가면서 블로킹 성공했는데요. 예. 김동영 선수의 공격을 막아냈던 김보은. 목포대학교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김세훈. 그렇습니다. 최정원 코치도 결국에는 1세트 때 잘 됐던 플레이를 기억하면서 선수들을 다시 그쪽으로 기용했어요. 예, 이번엔 김동현 공격 성공. 확실히 큰 공격에서 김동현 선수의 이 하이볼 상황에서의 결정력은 굉장히 높네요. 예. 김동현 선수가 또다시 득점을 뽑아내주면서 스코어는 3-2. 자, 왼쪽에서 신장호 선수가 있고요. 오른쪽에서 김동현 선수가 있기 때문에 목포대학교 브록진들은 굉장히 곤욕을 칠 수밖에 없고요. 예. 특히 이제 소인서 선수가 들어가서 중앙까지 휘저어 준다면 예. 굉장히 목포대학교 3세트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소인섭의 서브를 받아내고 빠르게 떴다. 이번엔 이창준이 3세트 첫 번째 득점 성공.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세타 뒤로 돌아가면서 속공을 시도했고요. 예. 굉장히 경쾌하고 빨랐습니다. 3세트 스코어는 3-3 동점이 됐습니다. 15번에 김보원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보원 서브 안전하게 들어갔습니다. 빠르게 쳐서 후위 공격 나갔어요. 범실이 됐습니다. 중앙에서 후위 공격 시도했던 신장호 선수인데요. 타이밍이 전혀 맞지 않았고요. 목포대학교 3세트 리드를 가져갑니다. 스코어는 4-3. 자, 확실히 범실을 줄이는 전략으로 목포대학교가 갔어요. 서브도 예. 지금 맞춰놓고 있죠. 김동민 빠르게 뛰었고 왼쪽에서 김동영 공격 들어왔습니다. 김동영 선수의 공격 하지만 터치넷 범실. 네. 김동현 선수가 공격을 때리고 착지하는 과정에서 공이 데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터치넷 범실을 했다는 거죠. 예. 자, 이창우 주심의 정확한 판단입니다. 범실이 나오면서 스코어는 5-3. 목포대학교가 2점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15번 김보은의 서브 빠르게 떴습니다. 이번에 목포대학교 1-1 차내기 최진우 블락 아웃을 만들어내면서 득점 하나 추가합니다. 자, 최진우 선수도 작년 경기에 예. 간혹 출전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하지만 올해 완전히 왼쪽 자리를 하나 꿰차면서 좋은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최준호 선수는 4학년 선수고요. 김동영 서브 들어갔습니다. 고대학교 빠르게 왼쪽에서 또다시 받아냅니다. 이번에 오른쪽 이창준 직선 라인을 아주 잘 노렸던 이창준의 공격이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안타를 맞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최진우 선수인데요. 예. 여기서 육안으로 봤을 때는 안타를 맞지 않고 들어왔거든요. 예. 결국에는 목포대학교 이창준의 득점으로 인정이 됐고 이창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창준 중부대학교 빠르게 속공 들어갔습니다. 중앙 속공으로 득점 하나 뽑아내주고 있는 김한종. 김한종 선수도 1학년 선수인데요. 중앙에서의 속공 또 브로킹의 리딩 능력 굉장히 이 좋은 모습으로 역시 주전을 할 만한 제목인 것 같습니다. 예, 최진우 서브 멀리서 길게 들어왔습니다. 빠르게 이번엔 블로킹 낮아요. 이번에도 김동민 공격 받아냅니다. 중부대학교 떴죠. 신장호입니다. 신장호 공격도 받아내고 있는 목포대학교. 이번에 김동민 나갔죠. 그대로 나갔습니다. 김동민의 공격 범실. 신장호 선수의 어려운 공격. 하지만 또 이성찬 목포대학교 이성찬 리베로의 좋은 디그가 있었고요. 예. 하지만 마무리 김동민 선수가 결정을 짓지 못했어요. 17번의 최진우 서브를 준비합니다. 최진우 서브 잘 들어갔고 이번엔 떴습니다. 아, 김동민의 이번, 공격 성공. 이번에는 성공시켜주네요. 네, 스코어는 7-6. 그래도 2세트보다는 3세트의 목포대학교가 조금씩 분위기를 살려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목포대학교의 전술의 변화는 크게 한 가지입니다. 범실을 예. 줄이는 부분들. 서브도 안정적으로 넣고 있고요. 예. 하지만 서브에서도 범실이 나오네요. 네, 말씀을 드리자마자 이렇게 그러게요. 범실이 하나 나왔습니다. 제가 좀 민망해지는데요. 네, 스코어는 7-7 동점이 됐고요. 중부대학교 김한종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중부대학교는 이렇게 김한종 선수 1학년 선수인데 신구 조화가 아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서브 좋았어요. 서브 잘 들어갔고 이번에 떴습니다. 연타로 중부대학교 신장호 어려운 공격 목포대학교입니다. 대학교 후위 공격 받아냅니다. 아, 신장호가 뒤쪽으로 김동영 목포대학교 찬스입니다. 김동민 공격 들어갔습니다. 아, 랩트 김동민 뚫어주네요. 김동민이 하나 해주면서 스코어는 8-7. 자, 목포대학교도 경기 초반 역시 1세트의 경기력을 다시 회복한 모습이에요. 예. 특히 이 김보원 선수가 들어가면서 리시브의 성공률이 올라오고 있고요. 왼쪽 날개 공격수들의 활약도 조금씩 괜찮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경기력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서브도 잘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소인섭, 신장호의 공격이었고요. 뒤쪽에서 후위 공격 받아냅니다. 아, 최진우 좋은 디그예요. 이번에 신장호 또다시 공격 받아냈습니다. 김동민의 공격 들어갔습니다. 김동민의 공격이 네. 자, 김동민 선수 굉장히 좋은 공격 성공해냈죠. 김동민의 공격이 라인에 들어갔다가 또 중계석으로 날아와서 네. 저희가 네, 굉장히 당황을 했는데요. 네. 사실대로 얘기하시죠. 모니터가 나갔네요. 네, 지금 김동민 선수가 저희 중계석에 모니터를 네, 지금 선이 나갔습니다. 네, 이번에 서브 들어갔고요. 중부대학교 신장호 떴습니다. 신장호 아, 반크로스의 큰 공격. 공격 아주 잘 들어갔습니다. 신장호 공격을 하나 해줍니다. 스코어는 9-8. 그렇습니다. 이제 신장호 선수나 이 김동영 선수 큰 공격에서 해결해줄 수 있는 공격수가 있다는 점 이게 강팀인 거죠. 예. 중부대학교 김광일이의 서브를 준비합니다. 목포대학교 아, 이번엔 공격 성공. 김보원 선수죠? 네, 목포대학교 김보원이 공격을 성공하면서 스코어는 10-8. 목포대학교가 그래도 이 3세트 중부대학교를 상대로 밀리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확실히 범실을 줄이면서 수비적인 측면으로 승부하고 있는 이 목포대학교 아직까지는 전술적으로 보면 안정적이고요. 예. 자, 3세트는 일단 중반 이후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최정훈 코치의 전술이 들어맞고 있는 3세트 넣습니다. 그대로 아! 공격 성공! 신장호! 라이트 쪽에서 중앙으로 잘라 들어오면서 공격을 시도했던 신장호 선수 아주 날카롭게 코트에 내려꽂습니다. 신장호 역시 오늘 경기 최고의 활약. 자, 신장호 선수가 왼쪽에서의 움직임도 좋지만 사실 라이트 쪽의 공격수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는 선수예요. 예, 신장호의 서브 잘 들어갔고요. 크게 뛰었습니다. 이번에 범실이에요. 이창준 힘이 많이 들어갔죠. 자, 확실히 목포대학교 2단 공격, 2단 연결에서 조금씩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있는 모습들이 경기를 보면서 자주 나오거든요. 예. 자, 세트 플레이에서의 이 연결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디그 이후의 연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시 중부대학교 어느새 동점을 만들어냈고 신장호 서브 강력하게 이번에 오른쪽 떴습니다. 연타로 살려냅니다. 중부대학교 뛰었고 자, 천혜기 이번엔 네, 목포대학교 지금 최진우 선수가 공격을 하는 과정. 자, 목포대학교 최진우 선수는 타이밍이 맞지 않았고요. 조금 늦었기 때문에 예. 완전히 엔드라인을 보고 때렸고요. 예. 이 부분은 지금 타치아웃인지 타치아웃이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이창호 주심이 확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창호 주심의 결과는 어떻게 판정이 될지. 자, 맞지 않고 나갔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예. 성낙훈 감독은 타치아웃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예. 자, 이창호 주심의 판정은 목포대학교의 득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자, 짧은 항의를 마친 송낙훈 감독이고요. 스코어는 11-10, 한 점 차이. 이번엔 빠르게 떴습니다. 김동영, 김동영 크로스에 큰 각 만들어냈네요. 김동영이 하나 해줍니다. 사실 강성래 선수는 빠른 목포대학교 강성래 선수는 미들 브로커로서 공격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예. 하지만 센터 브로커로서는 신장이 좀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활용하고 있는 중부대학교입니다. 네, 일본의 소인섭의 서브. 서브 안전하게 들어갔습니다. 빠르게 이번에 아! 공격 성공 김보원. 김보원 선수의 활용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예, 목포대학교 지금 분위기는 1세트랑 상당히 비슷한 분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상우 세타의 이 토스 패턴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고요. 예.
김보원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보원의 서브. 서브 네트 맞고 들어갔습니다. 빠르게 떴고 속공 들어갔습니다. 12번 김환종. 김환종 선수 1세트에는 브로킹 두 개를 보여줬고요. 예. 지금 이 3세트에는 중앙에서 속공 2득 2득점 굉장히 좋네요. 김환종의 득점이 나오면서 스코어는 12대 12 동점이 됐습니다. 김동영. 자, 김동영 선수의 서브도 굉장히 날카롭게 들어가는데요. 김동영의 왼손 서브 상당히 강했습니다만 네트를 막고 범실이 됐습니다. 자, 김동영 선수가 이 서브를 넣을 때 저희들이 바라보는 왼쪽 구석에서 넣거든요. 예. 거기에서 1번 자리, 5번 자리로 넣는 서브가 굉장히 날카로워요. 성공률도 높아요. 예. 이창준, 하지만 이창준도 서브 범실을 하나 기록을 합니다. 스코어는 13대 13. 자, 이제 양 팀 다 디그 이후의 큰 공격, 또 범실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 써야 될 중반이 찾아왔고요. 예. 최진우. 최진우 서브. 자, 흔들려요. 이번엔 목포대학교 떴습니다. 자, 범실이죠. 아, 김동민의 범실. 다시 한번 중부대학교가 리드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자, 확실히 리시브가 되지 않으면 좋은 공격에 어떠한 연결을 해줄 수가 없고요. 예. 공격수도 어려운 공격을 때리기 때문에 금방과 같은 범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 최진우 서브 들어갔고 이번엔 김동민 연타로. 아, 이번엔 네, 들어갔습니다. 사실 지금도 리시브가 네트에서 떨어지면서 패턴 플레이가 되지 않았거든요. 예. 조금씩 조금씩 리시브 성공률을 신경 써야 되는 목포대학교입니다. 목포대학교 스코어는 14대 14 동점이지만 이 세트 스코어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집중력을 높여야 됩니다. 빠르게 심장 공격 들어왔습니다. 브로킹이 올라오기 전에 때리는 저 빠른 공격 지금 목포대학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거든요. 네, 신장호 선수 역시 레프트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날카롭고 강력한 공격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프트 라이트가 원체 좋기 때문에 또 예. 중앙 속공 빈도는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김한종 서브 들어갔고요. 바로 그 연타로 이번엔 중부대학교 또다시 신장호입니다. 저 시킥 공격이죠. 예. 자, 저 시킥 공격에 중앙 또 사이드 브로커들이 전혀 따라다니지를 못하고 있는 목포대학교입니다. 네. 신장호 선수의 연속된 득점이 나오면서 중부대학교가 두 점 리드를 가져갑니다. 자, 왼쪽에서의 공격 일곱 개 성공했어요. 김한종의 서브 받아냈고 목포대학교의 블로킹! 소인섭이 큰 키를 활용을 하면서 블로킹까지 잡아냅니다. 자, 확실히 중앙에 중부대학교의 미들브로커들이 목포대학교의 속공 또 이동 시간 차, 레프트로 예. 떨어지는 공격들, 라이트로 나가는 공격들, 또 이창준 선수의 백어택까지 모두 달라붙고 있거든요. 예. 자, 공격수들의 부담감은 더해질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범실로 나타나고 있는 목포대학교입니다. 목포대학교 1세트처럼 이렇게 치고받고 잘하고 있었습니다만 또 중반에 이렇게 범실이 또 나오면서 중부대학교가 리드를 가져가게 됐는데요. 자, 중부대학교는 일단 최진호 선수 리시브에서 잘 버텨주고 있고요. 예. 또 이지훈 선수의 좋은 디그, 또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역시 왼쪽의 신장호, 라이트의 김동영이 버티고 있거든요. 예. 경기를 쉽게 풀어가고 있는 중부대학교입니다. 특히 오늘 이 김한종 선수의 활약도 굉장히 눈부시게 보여지네요. 네, 김한종 선수 1학년 선수인데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서브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한종 서브 강력하게 고대학교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블로킹! 신장호! 신장호가 또다시 하나를 잡아주면서 중부대학교 완벽히 본인들의 페이스를 만들어냅니다. 김동민 선수도 과감하게 코트 안쪽으로 놀려는 것보다는 쳐내기를 시도하거나 저런 부분에서는 코트 구석구석의 연타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필요한데요. 예, 김한종 서브 또다시 강력하게 이번에 김동민 공격 들어갔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동민 선수가 오른쪽에 안 되니까 왼쪽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예. 사실은 이 김광일 선수와 1대1을 시켰거든요. 예. 김광일 선수는 좀 신장이 낮지 않습니까? 예. 김광일 선수는 189cm를 신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받아냈고 빨리 떴습니다. 이번에 블록킹 김세훈. 중앙에서 파고드는 거 놓치지 않고 막아냈어요. 김세훈이 블로킹을 한 뒤에 큰 합을 풀어놓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레프트 쪽에서 리시브 이후에 왼쪽으로 돌아가거나 중앙으로 파고드는데요. 예. 신장호 선수의 이 공격 루트를 정확하게 읽어낸 김세훈 선수입니다.
김동민 서브. 자, 범실이죠. 서브 범실이 됐습니다. 중부대학교 19대 16 석점 리드. 아, 최정원 코치 뭔가 안 풀린다는 이 표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중부대학교는 사이드아웃이 바로바로 돌아가고 있어요. 예. 김광일의 서브 들어갔고. 자, 범실이에요. 아우, 이번엔 중부대학교 범실이 나오면서. 그렇습니다. 목포대학교의 득점으로 스코어는 19대 17, 두 점 차입니다. 세타 김광일 선수의 범실이죠. 김광일 선수가 생각이 많았어요. 예, 김광일. 그냥 반대편에 높게 올려줬으면 나이트 쪽에 이 김동현 선수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예. 스코어는 두 점 차이. 목포대학교 과연 역전을 할 수 있을지. 자, 범실이죠. 이번에도 서브 범실이 나왔습니다. 고대학교 역전을 위해서는 이런 서브 범실을 줄여야 되는데요. 그렇죠. 이연석 서브 범실이 나왔고요. 박건희 선수와 또 김동민 선수, 또 축 선수들이 손에서 지금 범실이 나온다는 거죠. 예. 신장호. 자, 서브가 좋은데요. 신장호의 서브 강력하게 아, 들어갔습니다. 간신히 받아냈던 목포대학교 넘겼고. 이번에 떴습니다. 공격 들어왔습니다. 마무리는 최진우. 최진우가 하나 해주는군요. 어느새 중부대 21득점, 넉 점 차이. 자, 오늘은 중부대학교의 선수들의 서브도 강력하게 들어가고 있으면서 경기를 굉장히 쉽게 풀어가고 있는데요. 예. 강력한 서브 역시 리시브 라인을 흔들고요. 주공격수들의 달라붙는 밀착 브로킹들 또 성공하고 있죠. 예. 거기다가 이 목포대학교의 범실적인 부분들까지 겹치면서 중부대학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경기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이 목전까지 왔습니다. 상당히 오늘 양 팀 가장 큰 격차가 이 리시브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리시브 성공률이 결국은 공격 성공률, 또 리시브 성공률이 높음으로써 다양한 패턴 플레이를 하면서 일단은 경기에 대한 분위기적인 측면도 중부대학교가 가져가고 있거든요. 예.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 경기력의 차이, 승부의 차이로 이어지는 겁니다. 예, 목포대학교 입장에서는 남은 경기, 아직 경기가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목포대학교도 전반적으로 보면 이번에 신인 선수의 스카우트는 굉장히 잘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선수들이 주축 선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후반기에 갈수록 굉장히 좋은 이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아! 신장호 서브에이스! 확실히 서브를 때리는 걸 보니까 완전히 부상에서 회복된 모습이에요. 네, 그리고 이 신장호 선수가 피지컬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느껴지는 서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체력적인 측면에서도 풀세트 경기에서도 굉장히 이 좋은 경기력을 유지하는 신장호 선수예요. 예, 이번에도 신장호 선수 2연속 서브 에이스! 신장호 오늘 경기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에이스다운 모습 완벽히 보여주고 있는 신장호! 그렇습니다. 남해 대회 우승할 때 이 신장호 선수의 공격을 상대 팀에서 막지 못해서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예. 자, 올해 또 4학년 선수 드래프트 시장에 나와야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요. 예. 신장호 과연 이번엔 서브 범실이 됐습니다. 본인도 멋쩍은 미소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스코어는 23대 18, 5점 차이. 자, 오늘 경기는 생각보다 쉽게 풀어가고 있는 중부대학교. 예. 생각보다 목포대학교의 리시브 또 공격 성공률이 높아지면 어려운 경기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예. 중부대학교가 차분하게 방어를 하면서 결국 마무리 목점까지 왔습니다. 역시 중부대학교 최근 분위기가 좋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목포대학교 오른쪽 이창준입니다. 이창준 공격 성공. 이창준이 모처럼 득점을 뽑아내었습니다. 자, 이창준 선수도 어렵게 1득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도 역시 박건희 선수의 토스는 빠르지만 선수들과의 호흡은 100% 맞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자주 비춰집니다. 김세훈의 서브 들어갔습니다. 그쪽에서 후위 공격! 아, 중앙에 중앙 속공을 띄워놓고 때리는 이 파이프 공격. 김상윤 세타 굉장히 잘 활용한 공격입니다. 그리고 역시 신장호 계속되는 득점 행진. 자, 이제 마무리 목전에서 브로킹과 화이팅이 좋은 김상윤 세타가 들어왔거든요. 예. 이태희의 서브. 아, 이번엔 고등학교 어이없는 실책이 나오면서 와우. 이번엔 이태희 선수 굉장한 그 세레머니를 보여주고 있고요. 중부대학교의 분위기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중부대학교와 목포대학교의 경기 3세트도 중부대학교가 가져가면서 중부대학교 3대0으로 오늘 경기의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보면 신장호 선수 공격 성공률이 굉장히 높았고요. 또 회복된 모습들이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예. 특히 인하대학교를 이겼을 때의 이 분위기
목포대학교까지 가져오는 데 성공을 했던 중부대학교고요. 자, 리시브 성공률, 또 수비적인 측면, 또 특히 서브적인 측면에서 살아나면서 중부대학교는 쉽게 목포대학교를 이겼습니다. 반면에 목포대학교는 3연패를 달리게 됐네요. 자, 경기 초반에 좋은 분위기, 하지만 1세트에 3연속 이 서브홈실이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에 나왔고요. 1세트를 내준 목포대학교, 2세트는 너무 쉽게 홈실이 나오면서 자멸했죠. 자, 3세트 경기 초반에 팽팽하게 따라가는 모습들은 보였지만 결국 마무리에서 중부대학교의 서브에 리시브가 견뎌내지 못하면서 전반적으로 경기를 내준 오늘 목포대학교의 경기입니다. 네, 오늘 2018 코스프 대학교 유리그 중부대학교와 목포대학교의 경기를 금산 중부대학교 법농관에서 보내드렸는데요. 중부대학교가 3-0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오늘의 수훈 선수 인터뷰로 찾아오겠습니다.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중부대학교 신장호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승리 거두셨는데 네. 승리 소감 들어볼 수가 없겠죠? 네. 오늘 상당히 날카로운 공격을 보여주셨잖아요. 네. 네, 본인의 경기에 대해서 만족을 하시는지? 오늘 약팀인데 예. 그래도 우리 약팀이라고 봐주지 않고 저희 할 것만 하고 이렇게 하니까 가볍게 이긴 것 같아요. 다음 경기를 위해 더 이렇게 더 열심히 해보자. 다음 경기도 있으니까 열심히 해보자. 다음 센 팀이잖아요, 상대를. 그래서 이렇게 잘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레프트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이 직선 공격 그리고 이 서브 에이스까지 뽑아내셨는데 네. 본인의 플레이에는 만족을 하시는지? 아, 저 만족 못합니다. 아, 그러면 앞으로 어떤 점을 보완을 하실 건가요? 제가 좀 안 좋은 공을 좀 대충 때리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럼 오늘 경기 본인 말고도 네. 오늘 경기 상당히 잘했던 동료를 하면 뽑자면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저희 세타 광일이 맨날 상인이가 뛰다가 상인이 좀 다치고 이제 좀 주춤하니까 이제 광일이 연습하니까 네, 잘 맞고 그러니까 그래서 광일이 뽑았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다음 경기도 이 김광일 선수와 호흡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경기 응원해 주셨던 우리 중부대학교 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중부대학교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되는 일 항상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 수훈 선수, 신장호 선수 만나봤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2018 코스프 대학배구 유리그 오늘은 중부대학교와 목포대학교의 경기를 금산 중부대학교 봄농관에서 보내드렸는데요.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자, 어떻게 보면 후반기에 강한 중부대학교의 모습이 역력히 나타났고요. 오늘 경기를 봄으로써 사실 이제 신장호 선수의 부활 특히 이제 중부대학교의 전반적인 이 경기력 향상이 두드러져서 예. 후반기 때 이 중부대학교의 약진 굉장히 기대해 볼 만한 경기가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경기에 중부대학교가 목포대학교를 상대로 상당히 좋은 공격을 보여주면서 3-0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위원회 조선대학교 스포츠 산업학과 김민철 교수님 그리고 저는 진행의 캐스터 김진환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